얘들아, 너희 노래 소리 듣기 좋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나도 같이 노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같이 노래하자. 카나리아 선생님의 합창안.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수업 시작하는 거 맞지? 어, 합창악이라고 했어. 우와, 합창이다! 근데 합창악이 뭐야? 그건 말이야, 합창은 다 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노래! 우와, 다 같이 노래하는 거구나! 기대된다! 아, 뭐, 음악은 교양을 높여주는 데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바람직한 거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사실 난 남 앞에서 큰 목소리 내는 건 서툴러서. 실은 나도 노래는 별로 흥미가 없어. 노래는 역시 강렬한 게 최고지. 뜨겁게 불타오르거든. 난 역시 스타의 노래가 제일 좋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항상 너희를 위해 노래할 거야, 반짝. 합창을 한다 해도 틀림없이 우리의 뷰티풀한 목소리가 제일 돋보일 거야. 결국 합창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롱. 노래라면 평소에도 다들 알아서 잘 부르고 있는데 굳이 합창악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께선 합창이 엄청 중요한 수업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 오셨다. 자, 모두들 수업 시작하자. 솔솔솔. 저기, 솔방울 선생님이 합창악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합창악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다. 솔솔솔. 아마도 아직 아니지. 일단 너희가 좋아하는 마법학 수업을 할 거니까 교과서 꺼내라. 솔솔솔. 대놓고 실망을 하네. 솔솔솔. 실망이야. 다 같이 노래한 데서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일 밤 바이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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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리루. 오늘도 강으로 놀러 갈까? 좋지, 얼른 가자. 카나리아 선생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란 건 알지만 살짝 허당기가 있다고나 할까. 그렇긴 하죠. 어? 페어리루 마스터,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리틀 페어리루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카나리아 선생님 입장에선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분명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걸 거예요.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요. 근데 새로 오신다는 선생님은 왜 안 나타나신 거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나? 선생님이 수업에 안 오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해. 합창악 수업은 내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도 뵐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어떤 선생님일까? 상냥한 선생님이면 좋겠다. 선생님께 음악에 대해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휴머러들이 쓰는 악기라든가. 요즘 로즈 너 악기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 그런 건. 어? 저기 누가 있는데? 혹시 누가 놀러 온 건가? 아니, 못 보던 분이야.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리프!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가가면 어떡해? 그럼 안 돼? 안녕.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네. 노래한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 귀여운 숙녀분들. 혹시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들이니? 네! 저희는요,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인데요. 그렇구나. 수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적이구나. 혹시 새로 오신 합창악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내 이름은 가나리아. 그리고 이쪽은 스승이신 멜로디. 멜로 멜로. 근데 이런 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첫 수업부터 안 들어오시고. 저희는 새로운 합창학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첫 수업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멜로 멜로.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솔방울 선생님께서 대신 마법학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솔방울 선생님께 또 혼나겠군. 그보다 별이루 마지한테 먼저 혼나겠지만. 아하, 또 망해버렸네. 정말 특이한 선생님이시네. 엄청 재밌는 분 같아. 살짝 고단기가 있다고나 할까? 어? 전 리프라고 해요. 해바라기예요. 바이올렛이요. 로즈라고 해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서 주무신 거예요? 난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었단다. 그렇구나. 네? 음악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악기도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엔 음악이 넘치고 있단다. 자, 너희들도 귀를 기울여 보렴. 이상하네. 안 들리는데요? 자. 자, 어때? 모두들 들었니? 네!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맞아!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음악이지! 이 세상의 음악이지! 재밌다! 이 세상엔 음악이 가득 넘치고 있단다! 지금까진 느껴보지 못했어. 정말로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네요. 세상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와 하나가 되면서 페어리루 마법의 힘도 강해지지. 페어리루 마스터가 가장 강한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건 마스터에겐 리틀 페어리루가 갖고 있는 음악이 들리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그렇구나. 굉장하다. 페어리루 마스터한텐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 걸까? 그게 저희가 합창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인가요? 저희한테도 더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까요? 그건 수업 시간에 모두와 함께 배울 거야. 지금 말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수업 시간을 기대하렴. 난 이만 페어리루 스쿨에 가봐야겠다. 가서 혼부터 놔야지. 힘내세요, 카나리아 선생님. 대토르 비즈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옛날 생각나는데. 그럼 내일 보자. 멜로. 바이리루. 바이리루. 일단은 페어리루 스쿨에 가서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스승님. 멜로? 뭔가 이상한가요? 음악이 들리지 않아. 멜로로. 소중한 꿈의 문을 열어봐. 열쇠는 아주 작은 용기. 분명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우와, 나 있지. 노래가 더 많이 많이 좋아졌어. 내일 시작하는 합창학 수업 너무너무 기대돼. 리프, 노래 그만하고 빨리 잠이나 자. 지금 몇 시인 줄 알기나 해? 네 노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로즈,
해바라기야 미안해. 신나는 마음은 나도 이해해. 실은 나도 좀 전까지 노래했거든. 카나리아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실지 정말 기대돼. 너무 기대돼. 리프. 미안해. 정말이지. 선생님이 수업에 안 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선생님. 아, 죄송해요, 페어리로 맞이. 그게 빅 휴머르에서 지내다 보니 제가 날짜를 하루 착각하는 바람에. 그쵸, 스승님? 멜로. 이번 실수는 수업에서 꼭 만회할게요. 좀 봐주세요. 멜로. 아무튼 카나리아, 네 그 웃는 얼굴엔 못 당한다니까. 소니아, 너도 웃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운데? 멜로. 고마워. 이렇게 셋이 모여 차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네. 빅휴머로에선 여전히 활약이 대단하던데 많이 바쁘진 않았어? 조금. 빅휴머로엔 훌륭한 음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벅차더라고. 리틀 페어리로 해도 훌륭한 음악은 많아. 그야 물론이지. 난 이곳에만 있는 음악도 좋아해. 근데 소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곳이 있었어. 멜로. 그 아이들의 건강한 노랫소리가 있는 한 리틀 페어리로는 괜찮을 거야. 그럼 리틀 페어리로의 조화를 위해 힘 좀 써야겠네. 그렇죠? 멜로. 멜로. 교가를 만들자. 못 말려. 아침부터 노래만 하네. 나 합창학 수업 너무 기대된단 말이야. 오늘은 제대로 수업에 오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 혹시 오늘도 혼자 들판에서 노래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은 제대로 왔답니다. 멜로. 카나리아 선생님, 날면서 노래를 하시네. 아침부터 노래소리 뿐이야. 어제는 정말 미안해 얘들아. 오늘은 제대로 합창학 수업을 해보자꾸나. 정식으로 인사마, 내가 오늘부터 합창학을 가르칠 카나리아 선생님이란다. 아, 이쪽은 스승인 멜로디님이야. 멜로. 아, 스승님? 왠지 특이한 선생님 같은데. 자, 모두들 노래는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저도 노래라면 누구한테도 안 지죠, 반짝. 노래는 레인보우도 잘하잖아. 난 노래하는 게 좋아. 아주 좋아요. 전 노래는 좋아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좀 쑥스러워요. 전 좋지도 싫지도 않지만 전 조용한 게 좋아요. 멜로. 그것도 모두의 개성이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만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러볼까? 자, 그럼 리프부터. 자, 다음. 반디야, 비비야, 우리 같이 해보자. 됐다. 어쩌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이게 뭐지? 멋있다. 방금 이거 페어리로 마법이에요? 그래, 맞아.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타난 거란다. 페어리로 마법이란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힘을 합치면 더 강력한 페어리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네! 저희 해본 적 있어요! 합창학이란 건 음악을 통해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다. 물론 노래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 같이 노래하는 거 기대돼! 왠지 힘이 나는 느낌이야. 목소리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더 즐거워지는 법을 배워볼까? 그게 뭔데요? 자신들만의 노래를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거란다. 노래를? 우리가 그런 걸 해낼 수 있으려나? 썬더랑 스타는 자기들이 만들어봤겠지만.
우리도 다 같이 부르는 노래는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반짝? 자, 그럼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나 멜로디를 각자 하나씩 찾아보렴. 내가 좋아하는 말? 멜로디? 그리고 그걸 연결하면 되는 거야. 조금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단다. 멜로로.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아하는 말이나 멜로디를 찾으라고 하셨지? 어머, 그거 너희한텐 엄청 쉬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는 항상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입에 달고 살잖아. 그런가? 그치만 그건... 우와, 너무 좋아! 아니면 맛있는 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 이런 건데? 어쩌면 그거면 될지도 몰라. 조금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카나리아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리고 귀를 잘 기울여보면 이 세상에 멋진 음악이 들린다는 것도 배웠잖아. 아, 맞다.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모으면 되겠네. 그래, 맞아. 응, 동감이야. 당연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뷰티풀! 역시 난 이거야! 가득가득이야! 반짝반짝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자, 모두들 숙제는 잘 해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다 같이예요. 다 같이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노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리루리루 페어리루! 다 같이? 전 이런 멜로디가 좋아요. 예예예예! 저희들은 뷰티풀! 신나는 노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난 파란 하늘, 난 시원한 바람. 그럼 난 상냥함. 다 함께 만든 거네. 멋진 노래가 나올 것 같아. 그야 당연하지. 지금 다 같이 함께 부른 노래가 다 같이 만든 모두의 노래, 합창이란다. 우리 모두의 노래? 모두의 말들로 모두 하나가 된 느낌이야. 이런 노래도 괜찮은데? 굉장해.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야. 응, 나도 크게 목소리 내니까 기분 좋아. 즐거웠던 것 같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도 좋은데, 반짝. 맞아, 정말 즐거워. 선생님, 계속 노래하면 안 돼요? 네, 노래하고 싶어요. 그거 좋지. 그럼 맞아. 이왕 노래하는 김에 모두한테 들려주는 건 어떨까? 모두한테? 말려? 뭐야, 뭐야? 뭘 하려는 거지? 재밌는 거야? 맛있는 거야? 곧 시작하니까 조용. 그럼 잘 들어주세요. 다 같이 만든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교가입니다. 자, 아침이 오고 반짝반짝거리는 하루. 오늘은 무슨 일 생기게 될까? 우리 모두 멋진 노래네요. 이렇게 멋진 노래가 넘치는 이곳은 분명 괜찮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모두가 만나는 그곳. 오늘의 페어리루. 오늘은 어떤 페어리루가 나타날까? 찾았다.
이 페어리루는 카나리아 선생님이야. 합창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그리고 어깨에 앉아있는 건 스승인 멜로디. 말은 못하지만 카나리아 선생님은 멜로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대. 둘은 언제나 함께 지내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음악을 찾고 있는 중이야. 페어리루 마스터 페어리루 마지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야. 음악을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아무 데서나 노래를 하는 버릇은 예전 그대로인 모양이야. 어쩌면 지금 너희들 마을에 있을지도 몰라. 너희도 페어리루가 있는지 찾아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하이리루, 리프하고 로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근데 리프, 왜 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데? 그런가? 로즈하고 바이올렛입니다. 네 이름이 빠졌잖아. 그런가? 로즈하고 리프하고 해바라기입니다. 한 명이 들었잖아. 다음은 둘은 최소 개그 콤비 레어비즈의 소장 빼미 선생님. 리루리루 페어리루. 상황극이 쉬운 게 아니구나. 난 괜찮아. 사실 난 남 앞에서 큰 목소리 내는 건 서툴러서. 실은 나도 노래는 별로 흥미가 없어. 노래는 역시 강렬한 게 최고지. 뜨겁게 불타오르거든. 난 역시 스타의 노래가 제일 좋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항상 너희를 위해 노래할 거야, 반차. 합창을 한다 해도 틀림없이 우리의 뷰티풀한 목소리가 제일 돋보일 거야. 결국 합창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롱. 노래라면 평소에도 다들 알아서 잘 부르고 있는데 굳이 합창악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께선 합창이 엄청 중요한 수업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 오셨다! 자, 모두들 수업 시작하자. 서서서. 저기, 솔방울 선생님이 합창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합창악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다. 솔솔솔. 아마도 아직. 아니지. 내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도 뵐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어떤 선생님일까? 상냥한 선생님이면 좋겠다. 선생님께 음악에 대해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휴머러들이 쓰는 악기라든가. 요즘 로즈 너 악기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 그런 건. 어? 저기 누가 있는데? 혹시 누가 놀러온 건가? 아니, 못 보던 분이야.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리프!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가가면 어떡해? 그럼 안 돼? 응? 안녕.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네. 왜 노래한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 귀여운 숙녀분들. 혹시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들이니? 네. 저희는요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인데요. 그렇구나. 수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적이구나. 혹시 새로 오신 합창악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내 이름은 카나리아. 그리고 이쪽은 스승이신 멜로디. 멜로. 근데 이런 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첫 수업부터 안 들어오시고. 저희 새로운 합창악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첫 수업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멜로.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솔방울 선생님께서 대신 마법학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솔방울 선생님께 또 혼나겠군. 그보다 페어리루 마지한테 먼저 혼나겠지만. 아하, 또 망해버렸네. 정말 특이한 선생님이시네. 엄청 재밌는 분 같아. 살짝 고단기가 있다고나 할까? 어? 전 리프라고 해요. 해바라기예요.
바이올렛이요. 로즈라고 해요. 그래. 얘들아, 너희 노래 소리 듣기 좋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나도 같이 노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같이 노래하자. 카나리아 선생님의 합창은.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수업 시작하는 거 맞지? 어, 합창악이라고 했어. 우와, 합창이다! 근데 합창악이 뭐야? 그건 말이야, 합창은 다 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노래! 우와, 다 같이 노래하는 거구나! 기대된다! 아, 뭐, 음악은 교양을 높여주는 데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바람직한 거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 일단 너희가 좋아하는 마법학 수업을 할 거니까 교과서 꺼내라. 솔솔솔. 대놓고 실망을 하네. 솔솔솔. 실망이야. 다 같이 노래한 데서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일 봐. 바이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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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강으로 놀러 갈까? 좋지, 얼른 가자. 카나리아 선생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란 건 알지만 살짝 허당기가 있다고나 할까. 그렇긴 하죠. 어? 페어리루 마스터,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리틀 페어리루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카나리아 선생님 입장에선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분명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걸 거예요.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요. 근데 새로 오신다는 선생님은 왜 안 나타나신 거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나? 선생님이 수업에 안 오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해, 합창학 수업은. 얘들아, 너희 노래 소리 듣기 좋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나도 같이 노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같이 노래하자. 카나리아 선생님의 합창은.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수업 시작하는 거 맞지? 어, 합창악이라고 했어. 우와, 합창이다! 근데 합창악이 뭐야? 그건 말이야, 합창은 다 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노래! 우와, 다 같이 노래하는 거구나! 기대된다! 뭐, 음악은 교양을 높여주는 데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바람직한 거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사실 난 남 앞에서 큰 목소리 내는 건 서툴러서. 실은 나도 노래는 별로 흥미가 없어. 노래는 역시 강렬한 게 최고지. 뜨겁게 불타오르거든. 난 역시 스타의 노래가 제일 좋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항상 너희를 위해 노래할 거야, 반짝. 합창을 한다 해도 틀림없이 우리의 뷰티풀한 목소리가 제일 돋보일 거야. 결국 합창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롱. 노래라면 평소에도 다들 알아서 잘 부르고 있는데 굳이 합창악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께선 합창이 엄청 중요한 수업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 오셨다. 자, 모두들 수업 시작하자. 솔솔솔. 저기, 솔방울 선생님이 합창악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합창악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다. 솔솔솔.
아마도 아직 아니지. 일단 너희가 좋아하는 마법학 수업을 할 거니까 교과서 꺼내라. 솔솔솔. 대놓고 실망을 하네. 솔솔솔. 실망이야. 다 같이 노래한 데서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일 밤 바이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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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리루. 오늘도 강으로 놀러 갈까? 좋지, 얼른 가자. 카나리아 선생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란 건 알지만 살짝 허당기가 있다고나 할까. 그렇긴 하죠. 페어리루 마스터,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리틀 페어리루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카나리아 선생님 입장에선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분명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걸 거예요.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요. 근데 새로 오신다는 선생님은 왜 안 나타나신 거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나? 선생님이 수업에 안 오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해. 합창학 수업은 내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도 뵐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카나리아. 그리고 이쪽은 스승이신 멜로디. 멜로 멜로. 근데 이런 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첫 수업부터 안 들어오시고. 저희는 새로운 합창학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첫 수업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멜로 멜로.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솔방울 선생님께서 대신 마법학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솔방울 선생님께 또 혼나겠군. 그보다 페어리루 마지한테 먼저 혼나겠지만. 또 망해버렸네. 정말 특이한 선생님이시네. 엄청 재밌는 분 같아. 살짝 허당기가 있다고나 할까? 어? 전 리프라고 해요. 해바라기예요. 바이올렛이요. 로즈라고 해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서 주무신 거예요? 난 여기서 음악을 듣고 어떤 선생님일까? 상냥한 선생님이면 좋겠다. 선생님께 음악에 대해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휴머러들이 쓰는 악기라든가. 요즘 로즈 너 악기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 그런 건. 어? 저기 누가 있는데? 혹시 누가 놀러 온 건가? 아니, 못 보던 분이야.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리프!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가가면 어떡해? 그럼 안 돼? 안녕.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네. 노래한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 귀여운 숙녀분들. 혹시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들이니? 네! 저희는요, 세인트 페어리루 스쿨의 학생인데요. 그렇구나. 수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적이구나. 혹시 새로 오신 합창학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내 이름은